날씨를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날씨온입니다. 미세먼지를 씻겨내려줄 반가운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강수량이 꽤 많아서 주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텁텁했던 공기가 맑아지면서 절로 상쾌해지는 기분입니다. 이번 주 올해 최악의 황사가 제주를 뒤덮었었는데요. 지난 수요일 황사특보가 내려지고 미세먼지 경보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령되면서 최악의 대기질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황사와 미세먼지가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황사는 중국과 몽골 사막 등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흙먼지를 말합니다. 반면 미세먼지는 인위적인 대기오염 물질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지름 10마이크로그램 이하의 먼지를 모두 미세먼지라고 부릅니다. 이 미세먼지는 크기에 따라 2.5마이크로그램 이하의 초미세먼지와 10마이크로그램 이하의 미세먼지로 나누는데 그 가운데 황사 입자는 대부분 초미세먼지보다 크기 때문에 주로 PM10 수준의 미세먼지에 포함됩니다. 황사가 자연적인 흙먼지라고는 하지만 황사가 불어올 때 중국을 거치면서 온갖 종류의 오염된 먼지를 끌고 오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건데요. 보건환경연구원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쪽이나 이제 구배 지역에서 발생한 대기 오염 물질이나 2차 생성된 초미세먼지 등이 같이 북서풍 기류를 타고 같이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중금속 성분이나 아니면 2차 대기 오염 물질로 인한 초미세먼지 농도도 같이 높아진 경우에는 특히나 더 건강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이렇게 실제 미세먼지 경보와 함께 반나절가량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같이 내려졌습니다. 중국과 몽골 지역의 사막화로 앞으로 황사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가 황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기질이 나빠도 환기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황사나 미세먼지가 이번처럼 심할 때는 문을 아예 열지 않는 게 낫습니다. 이번처럼 주의보가 내려지는 경우에는 실내에서 공기청정기를 활용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낮아지면 그때 환기를 하라고 보건환경연구원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계속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 구름 많은 날씨 이어지겠고 기온은 오늘만큼 올라 포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으니까요. 안전사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온이었습니다.